최근 설탕 대신 효소액을 넣어서 음식을 만드는 식당이 늘고 있습니다. 발효가 일어나지 않은 효소액을 설탕 대신 쓰는 것 괜찮을까? 식당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입구에 효소 요리가 항암, 면역, 치유작용에 효과가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효소 요리 과연 어떨까? 건강을 위해 설탕을 쓰지 않고 야생화 효소로 양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탕이 절반이나 들어가는 효소액, 설탕을 먹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요?